세상에서 가장 핫한 골프 용품을 찾아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좀 잘 찾아 김용 프로. 박동훈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샤프트. 보통은 샤프트는 피팅샵 실장님의 추천이죠. 그렇죠. 아 이거 좋아요 하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신 적 많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확고해요. 퍼프로님 백에 보면은 피팅 샤프트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 정도는 아니야. 학교 선배가 피팅샵을 해갖고 붙여왔어요. 붙였어요. 미츠비시 레이온. 아, 이 손님 데려다가 엿먹이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파이드 디자인 투어에이드의 김원일 과장님 모시고 샤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어요? 네. 미츠비시 레이온 네, 다니시는 거죠? 아닙니다. 얼마나 주죠? 7년 됐습니다. 베스트 스코어가? 81. 오. 평균은? 보기 플레이입니다. 근데 샤프트를 파셔도 돼요? 네, 샤프트를 안 바꿨으면 백돌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 헤드 제조사는 의문의 1패. 네. 투어에이드 처음 나왔을 때 회사명이 그라파이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슨 인테리어 회사 뭐 디자인 회사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라파이트가 원래 탄소 섬유라는 단어인데 아~ 뭐 그 탄소 섬유의 디자인을 해서 뭐 샤프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어에이드라는 모델은 뭐 투어 프로가 쓰는 샤프트를 목적으로 한 게 투어에이드고요. 그 외에 뭐 미국에서 만들었던 YS라든가 블루지. 어? YS요? 네. DJ, JP. 아 그러네. 어? DJ 있죠? DJ 있어. JP 있어요? JP 만들어도 MB, 있어요. MB. MB는 없고 비슷한 MD는 있습니다. MD. 네. 닭. 닭이 뭐야. 사실 강도라고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옷 사이즈가 뭐 95, 100, 105, 110 요 정도만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옷에 비교하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저같이 좀 등치가 있고 살이 찌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X라지 뭐 예를 들어 샤프트로 비교를 하면 뭐 60g대 X 뭐 좀 마른 분들은 뭐 50g대 S 힘이 뭐 R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4AD만 해도 모델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일반 고객님들이 알고 계신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10개. DI가 근데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써서 한창 빵 떴던 그 샤프트였거든요. 주황색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조금 사람들이 알려져서 그라파이트 디자인 지금처럼 좀 인기가 있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타이거 우즈가 쓰면 유명해지나 봐. 네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DI의 장점? 일단 힘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좋은 샤프트. DJ 좀 볼을 띄우기 쉽고요. MJ. JP는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않아요. MJ. MJ? 마이클 조던? 아니 몽준. GT. GT도 좀 TV 부드러운 계열입니다. BB. BB는 이제 중간이 강한 샤프트고요. 아 저는 MT. MT는 MT는 대지 2만원. 저는 투어 애들을 안 쓰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타스 쓰거든요. 아타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막 너무 극대한 효과는 아니어도요.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도가 낮은 분들한테는 높은 탄도를 만들어주고 아. 높은 탄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낮은 탄도를 만들어주고 훅 나시는 분한테는 조금 그걸 좀 펴드리고 슬라이스는 또 슬라이스를 좀 더 펴드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R로 시작하다가 나 이제 80대 쳐 그럼 무조건 스티플을 쓰려고 하는 어? 그 뭐 이게 뭔가 그 뽀대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10.5 써? 어, 아, 초보자야? 초보자네. 8.5로 써야지. 이런 거랑 그쵸? 비슷한 네네네.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볼은 높이 떠야 멀리 가는 건데 그쵸. 다들 탄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다들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큰 문제점이에요. 아. 투어 프로들 중에서도 남자 투어 프로 중에서도 50g대 샤프트를 쓰는 투어 프로도 네. 있어. 네, 있어요. 요즘 네.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볍고 네. 강한 샤프트. 가볍고 강한 샤프트.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거리 200m 치시면서 60g대 막 X 막 이런 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투어에이드가 뭐 제품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데 좀 로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훅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팁을 강한 샤프트를 써서 좀 더 거리는 포기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샷을 선택을 한다던가 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요 아랫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명 훅방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나온 샤프트들이 DI 샤프트, MT, TP, 신형 TP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좀 거리, 비거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팁이 좀 움직여서 볼을 좀 칠 수 있는, 쳐주는 그런 샤프트들 DJ, MJ, 뭐 GT 뭐 이런 계열들입니다. 그러면 이
팁 쪽에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볼 구질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가요? 팁뿐만이 아니고 버트 쪽. 버트. 네, 손 쪽. 그리고 샤프트 중간. 네. 뭐 어느 부분을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TP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사실 DI가 나온 지 좀 오래됐거든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요 인기 있었던 DI를 좀 개량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결국엔 대탕이네요. 울고 먹기라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신제품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TP 모델. 네. TP 모델을 한번 저희가 시타를 해보겠는데요. 자, 요게 지금 DI인데 DI. DI가 투어 AD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제품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타이거 우즈가 쓰면서 좀 인기를 얻게 된 제품이죠. DI를 먼저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팁이 좀 강한 느낌. 채가 훅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좀 지나간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TP가 DI의 상위 버전, 개량품인 거죠. 이게 조금 더 많은 아마추어들이 쓰기 편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아, 나는 그냥 일단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아, 안정, 심적으로 안정이 돼. 진짜 안정이 돼. 아, 주황색은 뭔가 좀 그랬는데, 야, 이거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로 그 쳐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DI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조금 더 헤드가 좀 들어온다는 느낌. 멍청함이 좀 덜한가요? 이게 좀 멍청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좀 멍청한데 얘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게 지가 헤드가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진짜로. 타이거 우즈는 멍청하다기보다 좋아서 썼겠지만 박대성 멍청하다고 하는. 타이거 우즈는 나보다 스윙 스피드가 빠르니까 저게 좀 날 수도 있는데 뭐 85마일에서 한 95마일 정도 나가는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저 DI보다는 이 TP 모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많이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쳐봐야죠. 쳐볼 수 있는 곳들이 일단은 뭐 전국에 있는 저희 거래처 피팅샵에서도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도 가능합니다. 켈러웨이 논현점 2층에 있는 피팅샵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굉장히 다 있는 거죠? 제품 여기 다 있죠? 갖다 주실 거죠? 갖다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브랜드들 커스텀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랑 협약 맺고 있는 석교상사의 브릿지스톤 1층 시타실에서도 시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뭐 4-50만 원대입니다. 프로 할인 있나요? 프로 할인 전화 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스윙에 대한 고민을 스윙으로만 너무 해결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샤프트 교체를 통해서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중 투어 AD 중에 10여 개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여러분들 스윙의 효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좀 잘 사자의 김원호 프로, 박대성 프로, 김원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타스 얘기 좀 그만해. 난 이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데.